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전북 지역 하루 검사자 수가 3만 명에 육박합니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일반인에게 진행되는 자가진단 방식의 신속 항원 검사를 진행하는 병의원을 늘리는 등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취업난이 심화하면서 청년을 중심으로 창업 도전이 늘고 있습니다. 실패를 줄이기 위한 창업 성공 조건을 들어봤습니다. 세만금에 추진 중인 수상태양광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에 이어서 송변전 설비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1,507명, 오늘은 오후 6시까지 726명입니다. 3차 접종 완료자는 도민의 63.4%인 112만 8천여 명입니다. 코로나19 진단 방식의 신속 항원 검사가 도입된 지 이제 2주가 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북 지역에서도 하루 검사자 수는 3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선별진료소. 운영을 시작하자마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검사자가 스스로 검체를 채취하는 신속 항원 검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 지 2주째. PCR 검사 대상자랑 신속 항원 검사 대상자가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이렇게 관련 서류라든지 잘 준비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십니다. 15분 정도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 지역 15개 선별진료소뿐 아니라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121개 병의원에서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선별진료소를 제외한 병의원에서는 의료 수가에 따라 5천 원 이상의 진료비를 내야 합니다. 어제 기준 전북의 코로나19 검사자는 2만 8,200여 명인데 이 가운데 30% 이상이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며 검사에 앞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증상 상태에서 검사를 하실 경우에 좀 이제 비로소 검사의 의미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잦은 검사보다는 일상에서의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신속 항원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누리집이나 네이버 검색, 카카오 지도 앱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을 알리는 무궁화호 열정 열차를 타고 오늘 군산과 익산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전북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영향을 줄 새만금과 호남의 관문인 익산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윤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내일 오전 전주역에서 이 대표와 함께 전북 8대 공약을 발표한 뒤 열정 열차를 타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용우 의원의 지역구인 남원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이 그 호남 지역에 올 때마다 역사 문제와 과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언급하고 반성하고 하는 것에 그쳤다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호남에 올 때는 항상 정책과 그리고 산업 미래에 대한 저희의 고민을 담고 와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방향을 저희가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현 정부에 대한 적폐 수사 발언 파장이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 지역 도의원 35명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검찰 권력을 누려온 윤 후보가 노골적인 정치 보복 의사를 드러냈다며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군산 김제지역위원회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증오의 정치를 부추기는 윤 후보의 망언을 규탄하며 시대를 역행하는 모든 정치 보복 협박과
공포정치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적폐청산은 여야를 막론하고 차기 정권에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과제라며 통합을 내세우며 부정부패를 눈감아주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통합의 정치냐고 반문했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국민의힘이 사회공공재인 철도를 선거에 악용해 공공기관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철도 분할 민영화를 추진했던 정당이 선거철에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서민 흉내를 내고 있다며 제1야당에 걸맞게 철도 공공성을 확대할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새만금에 추진 중인 수상 태양광 사업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무자격 설계를 지적한 데 이어서 송변전 설비공사는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해 새만금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던 문재인 정부. 1.2기가와트 규모의 전기를 생산하는 수상 태양광 사업이 핵심입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은 전라북도 새만금을 명실공히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선포하는 날입니다. 이 사업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9개 기관이 참여했고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지분을 투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의 당초 완공 시점은 오는 4월입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사업은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수상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공급하기 위한 송변전 설비공사 입찰에서 5차례나 유찰됐기 때문입니다. 발주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현대글로벌의 공사의 일부를 맡겨야 하는 등 불공정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6번째 입찰에서 1순위 업체가 선정됐는데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 문제로 부적격 통보를 받게 되자 법적 대응을 예고해 사업 개시는 또 멀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심에서 결과 달라지 않으면 저는 이제 입찰 진행 경기 가처분을 낼 겁니다. 인용이 되면 그때부터 권한 소송에 들어가야 돼요. 착공이 늦춰지고 공사 기간도 길어지면서 사업비도 800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사업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9개 사업 참여 기관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와 수변도시 조성 등 새만금 2단계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에 대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원년으로 본다면 상당히 중요한 그 시기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상 태양광은 하나의 이제 그 밑바탕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제 이게 제대로 본 궤도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자체는 차기 정부에서도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현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수상 태양광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새만금의 개통 연결을 포함해서 우리 청와대, 산업부, 국토부 또 관련 부처들이 긴급점검 회의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만금이 재생에너지 중심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청사진이 흔들리면서 도민들의 기대감은 불안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청년 취업난이 심화하면서 취업 대신에 창업을 선택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패율이 낮지 않은 만큼 틈새를 공략할 참신한 아이디어와 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승신 기자입니다. 샐러드를 만들고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매일 아침 식사 시간에 맞춰 고객들에게 배달하기 위해서입니다. 20대 젊은이들이 신선한 샐러드 새벽 배송을 기치로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두 해 만에 매출 10억 원, 직원 20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만 이제 이 새벽 정기 배송 시스템이 존재했었는데 지역에 있는 농산물, 신선한 농산물들을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세탁용 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보다 세정력은 20%가량 강하고 옷과 피부 자극은 덜한 것으로 알려져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각종 맞춤형 세제도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는 무인 세탁소 사업에도 진출했습니다. 기름을 쓰는 드라이 클리닝 대신 물을 쓰는 워터 클리닝이 승부수입니다. 창업 3년 차, 30대 초반의 대표는 세탁물을 24시간 맡기고 찾는 자동 시스템까지 개발해 세탁 관련 전문 회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비대면과 또 드라이 클리닝에 대한 워터 클리닝에 대한 그 반응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들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름 냄새 없는 세탁에 대한 그 향기 때문에 2020년 기준 우리나라 30살 미만 청년 창업 업체는 17만 4천여 곳, 한 해 전보다 19.1% 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 못지않게 실패율도 높은 만큼 철저한 시장 조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창업중심대학, 창업사관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고 각종 바우처 사업도 진행합니다. 지자체 역시 교육과 시제품 생산, 온 오프라인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제품 제작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제작된 시제품들이 온라인상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케팅 지원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창업 공간을 제공을 해서 경기 침체 속에 또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른 청년 창업. 위험은 줄이면서 성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 정부가 급락하는 쌀값을 안정시킨다며 역공매 최저가 입찰로 20만 톤 시장 격리에 나섰지만 오히려 쌀값 하락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은 지난 8일 정부가 역공매 최저가로 쌀 20만 톤 매입에 나선 가운데 평균 매입가가 조곡 40kg 기준 6만 4천 원 안팎으로 수확기 3년 평균 쌀값보다 만 원가량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14만 톤 정도만 사들여 목표인 20만 톤을 채우지도 못한 데다가 매입량의 65% 이상이 농협 알피스 쌀로 농민을 우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기업인 주식회사 명신이 최근 미국 패러데이 퓨처사와 전기차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생산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하고 규모는 연간 8만 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에는 이집트 상용차와 승용차 국영기업과도 전기 마이크로버스와 전기 툭툭 공동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투자 의향서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악화로 내일 전북 지역에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전라북도는 내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을 예고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8곳과 공공사업장 37곳에 조업시간을 변경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청소차로 하루 3차례 이상 도로먼지를 지우고 논태우기 등을 단속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통을 위해 116억 원을 투입합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축산물 가공 기반 구축 유통 활성화, 축산물 안전 투명성 제고 경쟁력 강화에 쓰일 예정입니다. 시군 농가와 연계한 생산자 단체 중심의 가공 유통 시설, 장수군 축산물 육가공 시설, 명예 축산물 감시원 운영 등도 지원합니다. 전북교육청이 도심 공동화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원도심 학교를 추가로 운영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원도심 학교는 7곳입니다. 이상으로 9시 전북권 뉴스를 마칩니다.